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효림파파 성기용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그림책, 재밌는 영어책, 영어공부과에서 많이 쓰는 그런 표현들이 가득한 그런 책을 통해서 영어를 배우고 재미를 느껴보는 시간 저와 함께 가져보도록 할까요? 준비되셨나요? 짜잔! 오늘 새롭게 만나볼 책은 바로 The Timid Frog라는 책입니다. 아, 이 개구리는 또 어떤 친구일까요? 기대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if, 우리 if 뭐뭐 한다면 이라는 if 많이 쓰죠. 이 if의 두 가지 얼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그러면 글을 만나보기 전에 우리 그림을 먼저 보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한번 상상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The Timid Frog. 바로 한번 만나보죠. 자, 일단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와, 개구리가 숲속에 있네요. 근데 개구리가 약간 겁먹은 표정이에요. 오, 이거 나뭇잎 밖으로 못 나가는 것 같은데요. 나방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기 보니까 메뚜기 이런 곤충들도 보이는 것 같고요. 숲속에 있습니다. 일단 배경 같습니다. 그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니까 오, 아 그런데 개구리의 표정이 좋지 않아요. 이 지금 여기에 도마뱀이 있는데 이구아나 같은 도마뱀이 있죠. 도마뱀이 있고 뭔가를 밟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도마뱀 위에 올라가 있네요. 어떤 놀이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실수로 밟은 것일까요? 그 다음은요. 오! 더덕더덕 이게 뭐 쿵쿵쿵쿵 하고 뛰어가는 것 같아요. 아, 멧돼지가 뛰어가고 있습니다. 이 멧돼지와 개구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우리 이렇게 그림을 먼저 만나보면은 글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된답니다. Tips for students.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영어 팁 한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학습 팁은 바로 대명사가 영어 문장의 이해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는 대명사의 사용이 아주 활발합니다. 우리말은 그렇지 않지만 영어는 대명사를 빈번하게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 대명사가 여러 번 나오게 되면은 좀 복잡해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him, him, his, his 혹은 he, he라고 하는데 이 he가 전부 다 다른 he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적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글에 완전히 몰입하고 있으면 이해가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 이 he는 누구일까? 이 he는 누구일까? 만약에 중간에 대명사 때문에 흐름이 끊겼다면 그 대명사를 다시 한번 더 의식적으로 짚어보고 연결해보고 그 다음에 글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것이 글의 흐름을 깨지 않고 쭉 잘 읽을 수 있는, 몰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대명사가 익숙하지 않다면 대명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뤄볼 내용을 먼저 음원으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The Timid Frog, written by Catherine Vietch, illustrated by Amanda Enright. All the nocturnal animals were waking up for the evening. Eek! What's that? Fay, the giant tree frog, was afraid of everything that moved. Now that she was no longer a tadpole and had grown up, it was time for Fay to leave her forest pool. Her brothers and sisters had already left to live in the trees. It felt strange standing on land with her new legs for the first time. Nervously, Fay hopped across the leafy forest floor and onto a fallen branch. Hey, watch out, said Lara, a leaf-tailed gecko. You're hopping on my tail. Sorry, your tail looks just like a leaf. Fay asked Lara if she had seen her family. I saw some frogs hopping that way, said Lara. But watch out for a wild pig who eats frogs like you. Honk! Squeal! Suddenly, there was a loud honk and squeal. Fay remembered Lara's warning and darted inside a hollow log just in time. A wild pig charged past, making Fay tremble.
자, 오늘은 The Timid Frog. 오늘은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개구리를 만나게 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All the nocturnal animals were waking up for the evening. All the nocturnal, nocturnal이라고 하면은 그렇죠. 야행성의라는 뜻이에요. 야행성의라는 단어는 종종 나옵니다. 이 단어가 설마 나오겠어라고 하는데 중고등학교 때 은근히 많이 접할 수가 있답니다. 야행성 동물들, 모든 야행성 동물들은 were waking up, 이제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녁에 쭉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 What's that? 오, 저거 뭐고? 라고 했죠. Fae, F-A-E, Fae라는 이름을 가진 The Giant Tree Frog. Tree Frog라고 하면은 청개구리인데 The Giant라고 했으니까 왕청개구리입니다. 왕청개구리인 Fae는 was afraid of everything that moved. Was afraid of, be afraid of. 두려워했어요. 저 뭐지? Everything, 모든 것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진짜 모든 게 아니고 that moved, 움직이는 모든 것을 두려워했어요. 아하. 자, 그런데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that에 밑줄 쳐져 있죠. 이게 예전 강의에서 제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할 때 관계대명사 선행사,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나오는 먼저 나온 말에 everything, anything, something, 그 다음에 all, no, 최상급 형용사, 그 다음에 the only나 서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which를 적지 못하고 that만 적는다고 했었죠. 그게 목적격이든 주격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everything이 있기 때문에 아, which를 적지 않고 that을 적은 것입니다. 혹시나 궁금해 하실까 봐요. 혹시나 궁금해 하셨죠? 그 다음요. Now that, 아 요거 동그라미 한번 쳐놓을까요? Now that 이라고 하면은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표현입니다. Now that she was no longer a tadpole. Tadpole이라고 하면은 이거예요. 따단! 바로 올챙이라는 단어입니다. Tadpole. 뭐이기 때문에 이제 Faye, 그녀가 더 이상 올챙이가 아니기 때문에 no가 있잖아요. 더 이상 올챙이가 아니기 때문에 and had grown up. 이제는 다 자랐기 때문에 개구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It was time for Faye to leave her forest pool. 이제 시간이었어요. 페이가 떠날 시간이었어요. 그녀의 숲 웅덩이를 떠날 시간이었어요. 원래 올챙이들은 물 속에서 알에서 이제 깨어나서 올챙이로 지내잖아요. 그러면서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하면서 다리가 쭉쭉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물 웅덩이를 탈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Her brothers and sisters had already left to live in the tree. 그녀의 남자 형제들과 여자 형제들은 had already left. 이미 떠났습니다. To live in the trees, 나무에서 살아가려고 이미 다 떠나버렸어요. 그 다음은요. It felt strange standing on land. 자, 여기까지 먼저 볼까요? 느낌이 이상했어요. 아, 이때까지 막 꼬리로 막 헤엄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it felt strange standing on land. 땅 위에서 서 있으려니 좀 느낌이 이상했어요. With her new legs for the first time. For the first time, 최초로. 최초로 그녀의 새로운 다리로 땅에 서 있으려니까 오, 느낌이 좀 이상한데? 라고 하는 것이죠. Nervously, 초조해하면서, 불안해하면서, 긴장해하면서 Faye hopped across the leafy forest floor onto a fallen branch. Faye는 hopped across, 펄쩍펄쩍 뛰어서 가로질러서 갔어요. The leafy forest floor, 나뭇잎이 많은 숲바닥을 펄쩍펄쩍 뛰어다녔어요. 그리고 어디에 앉았냐 하면 onto a fallen branch. 떨어진 나뭇가지 위에다가 착 앉았어요. 뭐였을까요? Hey, watch out! 야, 조심해! said Lara. Lara가 말했어요. 야, 그거 좀 조심해! A leafy-tailed gecko. 나뭇잎꼬리 gecko 도마뱀입니다. 나뭇잎꼬리 도마뱀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뭇잎꼬리 도마뱀인 라라가 이야기했습니다. 아유, 좀 조심해! 라고 하는 거죠. You're hopping on my tail. You're hopping on my tail. 너 나 꼬리 위에 지금 앉았어. Sorry. Oh, 미안. Your tail looks just like a leaf. 네 꼬리가, 나뭇잎꼬리 도마뱀아, 네 꼬리가 완전히 나뭇잎처럼 생겼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이 개구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읽은 것을 우리 음성으로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All the nocturnal animals were waking up for the evening. Eek! What's that? Faye, the giant tree frog, was afraid of everything that moved. Now that she was no longer a tadpole and had grown up,
It was time for Fay to leave her forest pool. Her brothers and sisters had already left to live in the trees. It felt strange standing on land with her new legs for the first time. Nervously, Fay hopped across the leafy forest floor and onto a fallen branch. "Hey, watch out," said Lara, a leaf-tailed gecko. "You're hopping on my tail." "Sorry, your tail looks just like a leaf."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개구리는 또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Faye asked Lara. Faye가 Lara에게 물었습니다. If she had seen her family. 그녀가 그녀의 가족을 보았는지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요. 오늘의 Tips for Students에서 대명사가 이 글의 흐름에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영어는 대명사가 아주 많습니다. 한 번 나온 어떤 사물이나 사람은 다시 그 사람의 이름을 잘 불러주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대명사를 사용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아주 단조로운 경우는 괜찮지만 여기 한번 볼까요? 앞에 있는 she는 누구고 뒤에 있는 her family에서 her은 누구를 가리키냐는 거죠. 이거를 계속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아 이게 누굴까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됩니다. Faye는 물었습니다. Lara에게 if she had seen her family. 지금 이 맥락이 어떻죠? 페이가 가족을 찾고 싶잖아요. 여자 형제들과 남자 형제들을 찾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맥락이 있어야지 이 she와 her이 정체를 밝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Lara가 페이의 가족을 보았는지 물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파란색으로 밑줄을 해둔 건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 if의 두 가지 얼굴,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Fun Reading Grammar. If의 두 가지 얼굴.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뭐뭐 한다면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if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If you work hard, you will succeed. 네가 만약에 열심히 일한다면 you will succeed. 너는 성공할 것이다. 그렇죠. 뭐뭐 한다면 아주 흔한 표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아니라 그 다음 것이 무엇이냐면 Do you know if he's at home?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If he's at home. 그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 인지 아닌지를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둘 다 해보면 됩니다. If가 나오면 뭐뭐 한다면으로 한번 의미를 파악해 보시고요. 해석을 해 보시고 자연스러우면 오케이. 만약에 자연스럽지 않다면 Do you know if 뭐뭐 인지 아닌지 맞죠? 인지 아닌지로 해석을 해보면 바로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뭘까요? Faye asked Lara if she had seen her family. 그녀가 그녀의 가족을 봤다면 물어봤습니다. 말이 안 되죠. 봤는지 안 봤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인지 아닌지로 해석을 하니까 의미가 딱 맞아떨어지네요. 넘어갈게요. I saw some frogs hopping that way. 저기 said Lara. Lara가 말했어요. 나는 몇몇 개구리를 봤는데 저쪽으로 가는 걸 나 봤는데 라고 했어요. But watch out for a wild pig who eats frogs like you. 그런데 조심해. For a wild pig. 멧돼지 조심해. 근데 그 멧돼지는 who eats frogs like you. 네 같은 개구리를 잡아먹는 멧돼지는 조심하렴. 이라고 경고를 해주네요. Suddenly, 갑자기, there was a loud honk. Honk는 꿀꿀. And squeal. 끼끼. 이런 소리예요. 돼지가 내는 소리예요. 그런데 뭐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아주 큰 꿀꿀거리고 끽끽거리는 소리 있었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Faye remember. Faye는 기억했습니다. Lara's warning. Lara의 그 경고를 기억했어요. 아 맞다. 멧돼지 조심하라 했는데 and darted inside a hollow log just in time. 그리고 dart. Dart는 뭐냐면은 우리 그 원형으로 되어서 다트핀 아주 날카로운 핀이 있고요. 검정색, 빨간색 이런 무늬가 있는 거기에 던져서 점수를 올리는 그런 스포츠 혹은 보드게임을 아시나요? 그래서 다트를 이렇게 축축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다트를 던지는 것은 바로 쏜살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다트가 빨리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darted inside a hollow log. 어디로 쏜살같이 들어갔냐 하면은 나무 구멍. 그 통나무 구멍, 텅 빈 나무 구멍 안으로 쏜살같이 들어갔어요. Just in time, 제 시간에 때마침 딱 들어갔어요.
그 멧돼지한테 잡아먹히거나 혹은 이렇게 치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A wild pig charged past. Wild pig, 멧돼지가 달려갔어요. 지나서 빨리 달려갔어요. 그런데 페이는 어떻게 느꼈겠어요? Making Faye tremble. 페이가 어쩌지, 어떡하지, 몸을 벌벌벌 무서워서 떨고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읽어보고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음원으로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Faye asked Lara if she had seen her family. I saw some frogs hopping that way, said Lara. But watch out for a wild pig who eats frogs like you. Honk! Squeal! Suddenly, there was a loud honk and squeal. Faye remembered Lara's warning and darted inside a hollow log just in time. A wild pig charged past, making Faye tremble. 오늘도 몇몇 생소한 단어들이 보였죠. 이 단어들 정리해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Nocturnal. Nocturnal. All the nocturnal animals were waking up for the evening. Tadpole. Tadpole. She was no longer a tadpole. Dart. Dart. Faye darted inside a hollow log just in time. Charge. Charge. A wild pig charged past, making Faye tre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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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legs were trembling with fear.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오늘의 영어 지도 팁 한 가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팁은 바로 영어의 대명사 사용입니다. 영어는 반복을 싫어합니다. 철수는 밥을 먹었다. 철수는 밥을 먹고 나서 휴식을 취하고 철수는 학교 갈 준비를 했다. 철수는 학교 가기 위해서 옷을 입고 등등등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말로 들었을 때는 전혀 이상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대로 영어로 바뀐다면은 영어권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어? 왜 자꾸 철수라고 하지? 철수가 한번 나왔으면 히히히라고 해야지 정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영어는 대명사를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인데요. 이 대명사가 아주 단조로운 이야기 속에 나오면 그 대명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도 쉽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지만 하지만 실제로는 이야기가 복잡하거나 혹은 논픽션, 비문학 지문에서 어떤 대상을 가리킬 때 it이 여러 개인 거예요. it이 어떨 때는 a를 가리키고 또 다른 it은 b를 가리키고 어떨 때 it이 c를 가리키고 이렇게 여러 개를 가리키고 지칭할 때는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인위적으로 이 대명사가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 연결해보는, 매칭해보는 훈련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글을 몰입해서 읽으면서 아 이게 무엇을 가리키지? 이렇게 질문을 해보시거나 한번 연결해보는 그런 활동을 한번 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놓치신 분들은 www.ebse.co.kr 혹은 EBSE 앱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한번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 했습니다. 바이바이.